선양의 시간은 엄청나게 젊은 배우들이 나오는 작품이죠. 선양의 시간은 극강의 케미스트리와 함께 압도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의 보지 못했던 얼굴들도 많이 나오고, 평소에 감독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뵙다 보면 영화밖에 모르시는 분이라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연기적으로는 이제 제가 막내로서 형들이랑 진짜 친구처럼 보여야 돼서 지금의 이 작품에 한이 가질 수 있을 만한 본성을 좀 많이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고, 현장에서 또 굉장히 또 동떨어지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설계자 역할을 맡은 준성 역의 이세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친구가 세상의 전부인 장호 역을 맡은 안재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의리밖에 모르는 기운 역할을 맡은 최우식입니다. 정보들을 구해다 주는 상수 역을 연기한 박종민입니다. 네, 저는 그들을 쫓는 추격자 한 역할을 맡은 배우 박혜수입니다. 감독님께서 제가 맡은 역할에 있어서 좀 저를 좀 바탕으로 캐릭터를 쓰셔서 그런지 그 캐릭터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그리고 어떤 작전을 펼쳐서 그것으로 인해서 쫓기게 되는 상황에 대한 어떤 체험, 그런 공포스러운 순간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좀 느끼고 표현해줬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한 주문이 많았었고, 또 외적으로는 여기 나오는 또 친구들이 이제 스트릿웨어를 입고 나오는데 이제 스트릿 패션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큼지막한 옷들을 좀 이렇게 거칠게 입고 나오는데, 원래는 제가 그렇게 옷을 입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감독님한테 좀 영향을 받아서 네, 영화 속에서도 그렇게 나왔었던 의상들을 실제도 좀 이렇게 평소에 네, 평소에도 이제 입고 다녀서 근 한 3년 동안 예, 열심히 예, 스트릿 패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의 캐릭터에 접근했던 방식과는 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접근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고요. 그 인물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뭐 삭발을 하고 또 머리 탈색을 하고 또 그런 이렇게 피부결도 조금은 거칠게 보일 수 있게 분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 인물로 보이기 위해서 눈썹도 여기 미쳤잖아요. 눈썹도 살짝 밀었죠. 그러니까 장호와 재홍 씨는 전혀 다른 인물이군요. 조금 많이 다른 인물인데 네. 저는 이제 그 외형적으로는 타투를 네?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하는데 그 전 작업이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디테일하게 해야 되니까 네, 예. 엄청 열심히 했고, 또 연기적으로는 이제 제가 막내로서 형들이랑 진짜 친구처럼 보여야 돼서 막, 근데 사실 제가 그건 노력한 건 아니고 형님들이 워낙에 그렇죠. 네, 저를 성격이 좋으니까 네, 현장에서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감독님과 형님들 덕분에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 친구들이 자신의 계획에 상수를 끼워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네 명의 어떤 연기 호흡에 있어서 너무 튀지 않게 잘 녹아들어가는 게 중요했던 것 같고, 또 그걸 끌고 가는 어떤 재훈이 형이 연기한 준석이라는 인물의 어떤 감정에 좀 도움이 되어야 되는 인물이어서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랑 여러 레퍼런스 영화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그 영화 속에서 지금의 이 작품에 한이 가질 수 있을 만한 본성을 좀 많이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감독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었고, 현장에서 또 굉장히 또 동떨어지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현장에서 좀 캐릭터에 좀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혜수 형이 또 뭐 새신랑이 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네 찍어주신 거군요. 그렇죠.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아까 재훈 씨 선택하신 분이 누구죠? 정민 씨 건강을 챙기는 걸 목격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디테일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재훈 형 이미지가 그냥 되게 건강을 잘 챙기는 이미지여가지고 이미지 때문에 그랬다? 예, 단순 이미지 때문입니다. 단순 이미지. 네. 근데 진짜 건강한 느낌이잖아요. 네, 네. 네. 감독님이 몸이 엄청 좋으세요. 그래서 이거 진짜 TMI인데요? 예.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촬영을 되게 엄청 오랫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감독님이 이제 촬영의 그 현장의 이제 대장으로서 좀 체력을 제일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계시려고 현장에서 푸쉬업을 지금 뭐 다 동조를 구하는데 아무도 동조 예. 아, 하긴 했었 예. 푸쉬업을 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 푸쉬업 매니아. 네. 그걸 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자랑도 했던 것 같고요. 네. 지금부터 홍보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씨 준비됐나요? 네네네. 영화 소개 60초 카운트다운. 산양의 시간은 엄청나게 젊은 배우들이 나오는 작품이죠? 그렇죠. 산양의 시간은 극강의 케미스트리와 함께 압도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의 보지 못했던 얼굴들도 많이 나오고 또 네, 많이 나오고 네, 평소에 감독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뵙다 보면 정말 영화밖에 모르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윤서영 감독님의 또 어떤 영화적인 것들을 집약해 놓은 영화라고 예? 생각합니다. 박혜수 씨. 저도요. 촬영 환경적으로 파수꾼이 또 독립 영화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열악한 것들이 있었어요. 뭔가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뭐 풍족한 식사를 요즘 상업 영화에서는 밥차를 통해서 제공을 받고 있는데 독립 영화 찍었을 때는 뭐 간단하게 김밥이나 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또 촬영을 임했었던 그래서 먹을거리가 좀 풍부해졌다라는 게 좀 저는 다른 점으로 느껴졌었고 그 외에는 뭐 두 사람 다 그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면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때 촬영 현장과 지금 촬영 현장이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만나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뭐 그 9년 전을 한 번에 돌아보면 사실 뭐 변한 게 있겠지만 계속 같이 변해오면서 계속 적응을 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변한 게 없다고 이제 생각하고 그냥 변한 게 이 산양의 시간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변한 게 있다면 이게 좀 현장 사이즈가 좀 커졌고 장비들이 많아졌고 스태프들이 더 많아졌고 이제 이렇게 뭐 재훈이 형을 포함한 좀 또 배우들이 다 또 인기가 생겨서 커피차도 오고 예. 오늘 쌀 봤어요 쌀? 예 오늘 깜짝 놀랐잖아요 예. 제가 또 화환 이런 거 보면서 예 그런 어떤 또 외부적인 어떤 환경들 예, 그런 것들만 좀 바뀌었던 것 같고 저희의 어떤 그런 그냥 본질적인 것들은 거의 변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영화 일정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잘 이렇게 마지막까지 조율을 지금 네, 해가지고 예. 저도 멋있게 턱시도 입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턱시도는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아 네. 준비했습니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이렇게 화려한 거 말고 좀 검정색으로 보타이와 함께 네, 네. 네, 이제 조율만 되면 되는 거죠. 네, 네. 네. 진짜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제 영화 그 제작사 이제 사이더스 이한대 대표님께서 베를린 영화제 간단한 소식을 듣고 네? 네, 배우들과 이제 감독님에게 턱시도를 선물해 주고 싶다고 해서. 배우분들이 다 이제 턱시도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네. 날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네.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젊은 배우들이 여러 명이 같이 나온 앙상블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게 정말 네 저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한국 영화에서 그래서 이렇게 또 젊은 배우들이 혈기왕성한 에너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영화를 네, 꼭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에너지. 저도 현장에서 느꼈던 그 촬영 현장에서의 공기와 기운이 아마 관객들한테 전달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요. 아마 감독님의 그 좀 섬세한 연출과 좀 강렬한 직진하는 모습과 이 저희 젊은 배우들의 아마 그 열기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